텐아시아는 김지원 기자, 차태현과 딸 차수진. 사진 제공는 KBS2 1박 2일 KBS2. 1박 2일에서 차차차 남매의 막내 차수진이 러블리차에서 로변신했다. 보는 순간 피로, 을싹있게 만드는 차수진의 천사미소가 보는 이들에게 힐링 에너지를 선사한다. 점3일 방송되는 1박 2일 은김준호 차태현 데프콘 김종민 윤동, 구정준영과 인턴 이용진이 차수찬 차태은 차수진, 차차차 남매와 함께 경기도 양평으로 떠나는 좌충우돌 겨울방학 특집 첫 번째 이야기가 펼 쳐진다. 세상 귀여움을 다 흡수한 듯한 차수진의 깜찍한 모습과 해맑은 미소가 포착됐다. 공개된 스틸 속 차수진은 아빠 차태현과 포옹하고 있다. 문에 넣어도 안 아픈 러블리 매력을 폭발시키고 어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새하얀 털 패딩을 입고 있는 차수진의 모습은 눈부신 설원이어 우러진 채마치 겨울왕국 속의 사가사람으로 환생한 듯해 보는 이들의 광대를 절로 들썩이게 만든다. 차태현 또한 차수진을 향해 사랑스러운 눈빛을 발사하며 훈훈한 부녀의 모습을 자랑한다. 이날차 수진의 곁을 지키는 용인영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후문. 차수진은 아빠 차태현과 1박 2일 삼촌들에게 얘는 용용이에요 물결표라고 소개하며 밥 먹을 때도 이거 한 입 먹어봐 물결표라 보살들이 챙겨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차수진의 천사미소는 아빠 차태현과 1박 2일 삼촌들의 피로를 한방에 날려버리는 것은 물론 보는 이들까지 절로 웃음 짓게 만들었다. 살아숨 쉬는 찬 연비타민 면모를 제대로 뽐낸 차수진 이상 큼한 모습에 모두가 매료됐다. 러블리차 일사 차수진의 모습은 3일 오후 5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원 기자 BELLA_TENASIA co.kr 텐아시아 무단전제 재배포.